저 오리 생긴 맥이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그냥 고기만 먹여도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뭐 어떤 채소나 사람들은 뭐 야채 이런 거안 먹여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그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년을 넘게 계속 먹여오잖아요, 그것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아, TV 보면 한 번씩 간식 줄때막 파프리카라든지 네. 예, 네, 양상추 그거 이런 거 몰라서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어떤 건 걔한테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걔가 먹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안 좋고 죽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덜 위험한 걸 걔한테 먹여서 찾아봐서 먹이는 거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몸에 안 좋은 걸덜안 좋은 걸 찾아서 걔가 안 죽는 걸 찾아서 먹인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고생하고 걔도 고생하잖아요. 안 먹이는 게 제일 편하죠. 걔한테도 제일 좋고. 네, 그게 제일 좋아요. 어떤 야채는 도움이 돼요. 어떤 채소는 도움이 되고. 근데 그 도움이 된다는 게 오리생식 먹는데 플러스 알파가 맞냐? 없다고요, 거의. 거의 없는데. 그냥 걔들은 육식만 먹어도 아무 생각 없다고요? 네, 제가 20년 넘게 먹여오잖아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고, 한두 마리면, 아, 그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개는. 내가 아는 게 지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냥 단순히 한 마리 우연한 경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20년 넘게 먹여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다한 마리. 자꾸 오리 생식 오히려, 먹이니까 저기 변은 딱딱하고 네. 예, 변 양도 좋더라고요. 좋고, 예, 변 양도 적고 네. 변이 딱딱하고 그리고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 변이 하얗게 벌써 변해 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밟아도 괜찮고, 묻어놔도 괜찮고, 물에 띄워봐도 동동 뜨고, 그게 다 흡수가 다 됐다는 거예요. 밟아도 그 네, 땅이 부재료죠. 막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가루처럼 돼서 그냥 쓰레받기로 그냥 쓸면 끝나더라고요. 네. 네, 그게 뭐냐면, 걔들은 단백질 고기를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얗게 나오는 거냐면, 이제, 영양분 다 빠진 그 껍데기만 나오는 뼈죠, 거죠. 뼈. 네, 뼈죠. 네, 뼈만, 예. 석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 예, 해분, 해분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우리 탄수화물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흡수가 다안 되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네, 그, 우리, 조선시대 보면 밥그릇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네. 예, 네, 그, 변량도 엄청나게 커서 외국 사람들 와서 엄청 놀랬대요. 그러니까.